마태복음 계속이어서 나눌 말씀은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라는 제목입니다. 인류 역사에 태어난 사람은 수많이 많겠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기에 성경에 기록된 이런 이름들은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존귀한 이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름들이 아니죠. 우리는 나와 상관없으니까 이 이름들을 그냥 대충 읽고 지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한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이름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냥 읽고 지나갈 이름들은 아니죠. 특히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계 계보에 나온 이런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많은 영적인 원리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즉 이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을 조금만 묵상해 봐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여기에 기록될 수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여기에 기록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기에 기록된 이 사람들을 쓰셨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즉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쓰시기까지는 어떻게 훈련하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도 배울 수가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가,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족보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울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쓰시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본 여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이 있죠. 그렇다고 다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는 먼저 난 아들이 있었지만서도 사람으로 방법으로 낳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먼저 낳았지만 장남이었지만 여기에 기록되지는 않았고, 반대로 나중에 뒤늦게 낳았지만서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아들 이삭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죠. 또 그 이삭에게도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쌍둥이 아들이 있었고, 또 에서가 장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인 에서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동생인 야곱의 이름이 나오는 것도 우리는 그냥 읽고 지나갈 내용들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또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야곱에게는 열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열두 아들의 장자는 루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아들이 있었죠. 레위와 시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야곱의 아들로 기록된 열두 명의 아들들 중에는 유다라는 넷째 아들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열두 형제들은 다 이스라엘의 열두 족장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이름인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의 변화된 새 이름이죠. 이렇게 된 데는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나라에 일하시는 원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은 곧 우리의 신앙 생활의 가이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원리를 알려주는 것이죠.
야곱은 원래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가 이어받는 이 메시아의 계보에는 원래 들어올 자격이 없는 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이게 들어가 있는 것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항상 있다는 것을 이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자격 있는 자가 자격을 빼앗겨지는 경우도 있고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이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사람의 원리 원칙에 따라서 신앙하기 때문에 늘 사람의 바른 말만 해요. 사람의 원리에 따라서 왜 교회가 그렇게 합니까? 왜저 사람을 저렇게 합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늘 사람의 원리를 따라서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계보에서는 제외되는 겁니다. 은혜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은혜가 이 세상 모든 원칙보다 더 우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격 없는 자로 태어난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메시아의 계보에 들게 됐는가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데 초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볼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인생은 뭐 복잡하죠, 야곱이. 그러나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나누면 두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옛사람의 우리 인생과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새사람의 우리 인생. 야곱도 그렇게 한번 볼수 있습니다. 먼저 야곱의 그 옛사람의 야곱을 먼저 한번 보죠. 주로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뭐 읽으셨으면은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다 창세기에 나온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야곱의 얘기는 창세기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보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로 배 안에서부터 서로 형제가 다퉜다고 나와 있죠. 경쟁을 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도 서로 먼저 나오려고 경쟁을 했죠.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장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특별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태어날 때도 형보다 그 에서보다 먼저 나가기 위해서 막 애쓰는데 어떻게 위치가 잘못 받쳐가지고 형이 먼저 나가게 되니까 그 형의 발꿈치를 못 나가게 아마 붙잡았던 것 같아요.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간발의 그 태중에서 그 싸움에서 야곱은 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장자권을 에서에게 빼앗긴 거예요. 자, 이것이 이 상처로 인해서 야곱은 옛사람을 강하게 해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동기가 되었다고도 우리는 볼수 있죠. 옛사람 야곱은 그래서 무엇이든지 쟁취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태중에서 장자권을 놓쳤거든요. 장자권을 쟁취하고자 하는데 그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힘과 노력과 집념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떤 수단 방법을 다해서도 쟁취하는 인생의 하나의 대표자가 됐죠. 그래서 저는 신앙을 처음 가질 때이 창세기를 배우는데 야곱이 미워서 성경 공부할 마음이 안 나더라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나는 아주 올바르게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이거든. 이런 사람을 난 상대하기 싫거든요. 야곱 때문에 제가 창세기 공부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게 시험에 든 사람입니다. 어째 야곱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제가 세 가지 야곱이 쟁취하는 데 자기 인생을 건 것을 보는데, 첫째는 장자권을 쟁취하는 데 아주 집념을 가졌죠. 그럴 만도 한 것이 야곱이 살던 이 고대 사회에서는 장자만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특별한 권리를 가졌어요. 뭐 우리나라도 그러고 딴 나라도 다 마찬가지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장자에 대한 아주 특별한 축복권이, 이것이 굉장히 특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같이 태어났으면서도 그 장자의 축복을 놓쳤으니 아주 슬픈 운명적인 출생을 한 거죠. 그러나 야곱은 장자로 태어진 못한 데 대한 그 아쉬움을 가지고 장자권에 대한 아주 간절한 집착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장자권을 얻고자 하는 사모함을 아주 불태우지요.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나타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났는데, 그 방법은 에서에게서 어떻게든지 장자권을 자기가 빼앗으려는 기회를 엿보게 됐겠죠. 그래서 야곱은 그 방법으로 에서의 약점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에서는 성경에 보면 덜 사람이요, 털이 많은 사람이요, 아주 외향적인 남자다운 이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늘 밖에 사냥을 하면서 이런 외향적인 활동적인 것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굉장히 내성적이고 이집 안에서 거하는 것을 조용한 사람이라고 했죠. 근데 에서가 보니까 하루 종일 밖에 나와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면은 이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그런 약점이 있는 것을 야곱이 알았겠죠. 그래서 어느 날 그걸 이용해서 아주 사냥을 하러 나갔다가 들어오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집에서 팥죽을 맛있게 끓여놓고 그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들어왔을 때, 나 같으면 배고픈 형에게 그냥 팥죽을 그냥 주고 마음껏 먹으라 그러겠죠. 근데 야, 야곱은 아주 이름처럼 야자가 들어서 야비한 그런. 그 배고파서 팥죽을 달라니까 안 주면서 조건을 거는데,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라. 그럼 내 팥죽을 주겠다. 협상을 했죠. 육신이 강한 에서의 이 약점은 배고픔은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배고픔은. 육신의 배고픈 이것을 참지 못할 때는 장자권이고 뭐고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이것이 에서의 운명을 결정하는 에서의 인생의 가장 뼈아픈 실수였죠. 성경에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어떻게든지 그걸 취하고자 하고 가지고자 하는 열망으로 침노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예배의 은혜를 누가 받습니까? 정말 말씀의 갈급함으로 내가 말씀 없이 못 산다 하고 말씀을 한 자도 빠지지 않고 기록하면서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지, 버젓이 앉아가지고 졸면서 뭐 부채질이나 하고 뭐 도우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에서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인 장자권을 주어지기는 했지만 그것을 가볍게 얘기했습니다. 뭐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가볍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오늘도 있고 다음 주도 예배 있으니까. 뭐 영적인 것에 그렇게 영적인 것을 귀히 여기지 않고 소홀히 여겼습니다. 이것이 에서가 장자이면서도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질 특권을 받았는데도 이 특권을 잃어버린 결정적인 요인이었죠. 그것이 그의 인생에 가장 뼈아픈 상처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그 실수를 눈물로 후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쭉 한 그릇이 자기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이 뭐 큰 걸 실수해서 우리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에 그 육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영원한 내 생명이 나락으로 떨어진 젊은 세대, 나이든 세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의 메시지를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죠. 히브리서 12장 16, 17절에 보면은 성경이 이것을 이렇게 귀감을 삼아서 기록해놨습니다. 후대에 계속 이 에서의 뼈아픈 귀감을 보고 메시지를 받게 했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야곱의 아들 제가 얘기하면서 야곱의 원래 장자는 르우벤이었습니다. 르우벤은 아주 타고난 그런 좋은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그가 야곱의 장자로 기록되지 못한 것은 그가 육신의 정욕, 그 음욕을 이기지 못해서 한 번 순간에 그 음행을 통해서 그는 영원히 그 운명이 결정되었어요. 음행하는 자와 그 다음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오늘 이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살펴라는 건 주위에 그런 자가 있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없게 하라는 거예요. 왜? 오늘날도 어느 시대나 그런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7절에 에서가 어떻게 했냐 하면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라고 빼앗긴 장자권을 다시 회복하려고 엎질러진 물을 다시 좀 주워 담아 보려고 티늦게라도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버림바가 됐다. 에서는 하나님의 고귀한 영적인 그 특권을 한 그릇 육신의 것과 팔아먹은 사람. 육신이 강한 사람의 이 특징은 자기 육신의 욕구를 참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게 적은 일이 아닙니다. 육신이 강하다는 것은 뭐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자신 속에 다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육신이 강하다는 것은 육신의 욕구가 있을 때 그것을 부인하고 그 육신을 죽이고 육신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이 육신이 강한 사람이죠.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은 자기 체중이 늘어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먹어서는 안 되는데도 먹고야 마는 거야. 그리고 먹고 나서 눈물로 회개해도 버린 바가 어차피 안 되라. 먹고 나서 뭐 저기 화장실 가서 토하려 토해봤자 안 되는 거야. 뭘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은 빚을 내서라도 사고야 마는 사람이죠. 마이너스 통장이 불어나면서 눈물로 그 카드를 잡고 해도 소용이 없어. 졸리고 피곤하면은 아무리 중요한 것도 눈에 보이질 않아요. 피곤하면 만사가 귀찮고 졸리면 자는 것에 어떤 중요한 모임이나 중요한 게 있어 다 탱겨쳐버린다. 육신이 강한 사람의 그 특징입니다. 육신이 강한 사람은 또 아무리 또 피곤하고 배가 고파도 자기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은 밥을 굶고도 그걸 하고 잠을 며칠간 안 자면서도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기가 하기 싫을 때는 아무리 중요한 모임, 아무리 중요한 일도 다 팽개쳐버려요. 자기 육신이 우선이고 왕이죠. 이게 육신의 사람의 모델이 에서고 에서의 종말이 육신의 강한 사람의 종말입니다.
육신이 강한 사람은 언젠가 한 번에 그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인생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런 육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이 심각한 것은 갈라디아서 보면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려요. 서로 대적해서 하지 못하게. 육신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서로 대적한다. 하나님 말씀을 못 받게 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죠.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육신을 먹이고 보고 싶은 거다 보고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먹고 싶은 거다 하고 하고 싶은 말다 하고 육신을 잔뜩 배불려고 와서 교회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며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지겠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지. 하나님 말씀이 원수 같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시간이 원수 같은 거예요. 그걸 성경이 또 설명을 해놨죠. 로마서 8장 5절에 7절에 보면은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육신이 강한 사람인가, 내가 영성이 강한 사람인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5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예배 끝나면 뭘 먹을까? 오늘 점심 메뉴는 뭘까? 이것이 궁금한 거예요. 예배 끝나고 와서 뭘 할까? 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야.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지. 근데 그냥 생각만 하면 끝나는가 하면은 아니죠. 생각은 뭘 낳는가?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낳게 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즉 육신의 생각이 사망을 난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에는 생명과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까?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까? 사망은 불안과 근심과 짜증과 불만족과 분노가 나는 것이죠. 무료한 거예요. 어떤 것도 재미가 없어. 사망이지. 왜?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는 곳에 사망이 임하는 거예요.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이 더 심각한 것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어요? 순종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려 그래도 할 능력이 없어요. 이게 심각한 것이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법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자기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세력을 얼마나 이기고 부인하고 극복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내 영성의 정도입니다. 내 영성이 약하니까 육신의 생각을 뭐한 번도 적은 것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냥 졸리면 자버리고 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고 힘들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러니까 육신의 강하니 뭐 기도를 하도 기도가 되겠어요? 힘들 뿐이지.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드려지겠어요? 힘들 뿐이지. 사망이 내 안에 있는데 바로 이것이 에서의 육신에 속한 에서의 모습입니다. 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래는 정말 존귀한 자로 부름받았는데 특권을 받았는데 그 육신 하나 그것도 육신도 큰 것도 아니야. 그 팥죽 한 그릇 먹느냐 안 먹느냐 요거 한 그릇 차이로 그 운명이 바꿔진 거예요. 물론 야곱이 잘한 것이 아니죠. 야곱은 자기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아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기 전에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을 때또한번 이삭을 속여서 축복권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우리는 옛사람 야곱을 보는 거예요. 옛사람 야곱. 옛사람 야곱은 아직 그 인격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고 받으려고 하긴 하는데 그 받는 방법이 인간적이고 미성숙한 방법이고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취하려 하죠. 우리 신앙 초기에 옛사람일 땐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취하면은 취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대가가 갑질이 더 큰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이 야곱은 자기 집을 도망 나와서 에서의 그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집에 떨어져서 부모와 떨어져서 20년 동안 거기서 그 미성숙한 인격 훈련을 아주 가혹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신앙 인격이 되지 않는 사람은 훈련 과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되죠. 두 번째 야곱의 집념은 아내를 쟁취하는 옛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한번 실패를 7년 동안 기다렸는데 실패를 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7년을 더해서 무려 자기 원하는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을 라반의 집에서 무려 봉사를 했습니다. 대단한 집념의 사람이죠. 목표를 향해서는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자기가 얻기 원하는 것은 수단 방법을 다해서도 얻고야만 하는 집착의 사람이죠.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아내를 얻기는 했으나 그로 인해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2명의 이복 형제들 간에 시기와 질투와 다툼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가정 불화의 얼음을 당해야 되겠습니다. 야곱은 평생도록 그 12명의 자녀들의 시기 질투, 내 아내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그 아픔을 끝까지 감당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옛사람인 이 야곱의 이런 연약한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그 열두 아들을 이스라엘의 열두 족장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이렇게는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는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꼭 정당한 방법으로 자기가 이렇게 했으니 꼭 이렇게 해줘야 된다 하나님께 은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니까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 야곱이 쟁취한 것은 재물을 쟁취했습니다. 그는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은 무보수로 일했는데 그 뒤 6년간은 이제 자기 재산을 위해서 밤에 그 추위를 견디고 밤잠을 자지 않고 일했고 낮에는 그 뜨거운 햇빛 가운데 위험을 무릅쓰고 일했습니다. 아주 전심을 다해서 재물을 모이는데 밤잠을 자지 않고 일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는 자기 외삼촌보다도 더 재산이 많아졌어요. 자, 이렇게 야곱의 전반기, 옛사람의 전반기 야곱의 인생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자권을 빼앗기도 하고 아내를 얻기도 하고 재물을 얻는 데는 성공했어요. 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는 남과의 경쟁에서 다 이겼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주위에 많은 원수들을 만들었죠. 미워하는 사람들을 만들었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과 안식을 잃어버린 채
사람과의 끊임없는 투쟁으로, 사람과의 끊임없는 갈등으로 하루도 마음이 평할 날이 없었어. 이렇게 자기가 강한 사람은 환난과 연단이 끊이질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모은 재산으로 금침대 위에 잘 수는 있었지만 그 침대 위에서 그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갈등으로 고민하는 것은 갈수록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훈련받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런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야곱이 세상에서는 그세 가지를 다 성취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야곱이 성공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가 이기는 자로 살았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혈과 육의 방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이 130세가 된그 노년에 애굽의 바로 앞에 서서 자기 130년 동안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 말이 있죠. 내가 다 이루었다 한게 아니에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게 야곱의 전반 인생의 표현입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낸 거예요. 옛사람 야곱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은 좋았으나 아직까지 그의 인간성이 강한 미성숙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고 훈련에 필요한 사람이고 한 번은 거쳐야 될 과정을 거쳐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보는 것은 야곱의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20년 동안 자수성가로 자기 삶을 살게 한그 인생을 한 번은 전환점을 가져와야 될 것을 아셨죠. 그래서 야곱은 20년 동안 얻은 그 모든 재물과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남은 인생을 지금까지 험난한 세월을 보냈잖아요. 남은 인생을 이제는 다 얻었으니까 자기 아버지 집 본향, 내가 돌아가야 될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여생을 편안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신앙의 여정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 집 본향으로 들어가는 것은 지금까지 살았던 그런 방법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그 모든 것을 이룬 야곱을 이제는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단계를 거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 내가 야곱처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서 세상에서도 거부가 될 수가 있고 유명한 포지션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악착같이 노력해서 재벌이 될 수도 있고, 악착같이 공부해서 내가 어떤 학위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악착같이 내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했더니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죠. 세상에서도 내가 악착같이 추위를 무릅쓰고 더위를 무릅쓰고 이랬더니 큰 사업을 일으켰고, 남들이 잘때 자지 않고 공부해서 내가 큰 학위를 받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그렇게 헌신해서 봉사를 했더니 좋은 직분도 받고, 지금 야곱의 옛사람이 그런 상태에 와서 이제 다 이루었어. 남은 것은 이 영광을 누리는 것밖에 없어. 이 영광을 이제 아비 집에 돌아가서 누리는 것이.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런 것으로는 아비 집에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만드시죠. 이제 야본까지 와서 아비 집이 다 왔는데 큰 문제가 생겼어. 자기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에게 복수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죠. 이 에스가 20년 동안 그 복수심을 태우는 그 원수를 갖겠다는 와신 상담의 복수의 그 분노심을 가지고 지금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할 때 야곱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에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팥죽 한 그릇에 맺힌 그 상처로 인해서 팥죽에 대한 그 쓴뿌리가, 팥죽만 보면 야곱 얼굴이 생각났을 거예요. 20년 동안 팥죽을 먹지도 않았지만 팥죽 냄새만 해도 야곱 그냥 이를 갈면서 20년 동안 데리고 왔을 거예요. 야곱이 그걸 알지요. 얼마나 무서운 복수겠습니까? 400명을 데리고 올 정도였어요. 상처와 쓴뿌리는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20년이 돼도 되면 될수록 더 강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자, 야곱은 이제 그동안 자수성과로 이룬 그 모든 재산, 아내들, 사랑하는 자녀들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하고 자기 목숨도 죽고 재물은 다 뺏기게 생겼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게 되는 위기. 이것이 바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을 옮겨가는 과정에서 겪는 하나의 터널이죠.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잠언서의 말씀이 나오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꺾기 위해서 더 강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뜻이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빼든 이 사기꾼 같은 이 야곱을 손보기 위해서는 야곱보다 더 강한 라반을 시켜가지고 라반은 그 약삭빠른 야곱을 10번이나 속였어요. 10번이나 사기를 쳤어요. 자기는 두 번밖에 사기 안 쳤는데 라반은 자기한테 10번이나 사기했어요. 그래서 자기 재물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야밤 중에 라반을 몰래 속이고 도망 나온 거 아니에요, 야곱이. 야밤, 한밤 중에.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잘 먹고 잘 가라, 이렇게 할 텐데, 라반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야곱도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 재산 안 뺏기려고 야밤 중에 도주하는데, 그보다 더 보통 사람이 아닌 라반은 3일 길이나 되는데 3일 길을 계속 추격해서 결국 붙잡았어. 강한 야곱에게 더 강한 라반을 통해서 철저하게 훈련시켜.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라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라반 문제는 단지 재산에 대한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그 라반 문제를 끝나고 나서 남은 야곱에게서 문제는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생명의 문제입니다. 운명의 문제입니다. 자기 생명에 대한 문제는 이제 자기보다 더 강한 에서를 통해서 이 문제를 다루게 하시죠. 자, 이 에서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첫째는 먼저 야곱을 꺾으시는 거죠. 야곱은 자기의 모든 지금까지 단련한 그 20년 동안의 모든 노하우를 다 동원해서 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먼저는 뇌물을 보내가지고 에서의 마음을 사보려는데 뇌물도 안 통해. 쓴뿌리가 너무 강한 사람에게 뇌물도 안 통합니다. 뇌물 같은 거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대, 세 대로 나눠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대안이 못 돼. 그래서 밤에 야복강을 다 건너서 때를 다 보내놓고 자기 혼자 야복강 나루에서 밤에 혼자 남았습니다. 처절한 인생의 운명을 준비하는 것이죠. 이제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에서의 칼날에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 복수심으로 인해서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는 야곱은 마지막 수단으로 어차피 이 일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얍복강에서 하나님께 나가서 자기 운명을 거는 기도에 이 문제를 걸었습니다. 자기 목숨에 걸린 문제는 기도 외에 어떤 방법도 없어요. 기도는, 자, 여기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보면, 기도는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사람을 상대로 싸우려는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상대로 하는 영적인 씨름입니다. 이 씨름은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는 씨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는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옛사람의 육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은 씨름이라고 표현을 해놨죠. 씨름이라고 했어요. 야곱이 하나님께 얍복강에서 하나님께 밤새도록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뭐 보지 않아도 알겠죠. 하나님, 내가 저 400명의 군사로 나를 죽이러 오는 저 에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에서보다 더 강한 힘을 주세요. 더 강한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에서를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즉 자기 힘으로 에서를 이길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 싸움이 밤새도록 싸워지죠. 그는 기도할 때도 집념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지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은 그 씨름을 포기하지 않는 야곱에게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하는데 환도뼈가 더 좋은 이름인데 개역 개정에는 허벅지 관절을 쳤다 그랬습니다. 아니 야곱이 지금 에서보다 더 강한 힘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것이에요. 성경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보시냐?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빈대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엉뚱한 기도를 하고 뭐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빌 바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그래서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대신해 준다 그랬죠. 야곱은 계속 자기가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예수를 이길 수 있도록 기도했어. 허벅지 관절을 하나로 안 되니까 두 개 달라고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요. 인간적인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야곱이 기도하던 것과 전혀 반대로 허벅지 관절을 깨서 더 이상 그의 힘을 사용하지 못하게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할 수 없도록 아주 힘을 다 뺀 응답이었습니다. 야곱의 얍복강 이전의 삶은 자기 열심, 자기 성실, 자기 깨,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었어요. 자, 그런 그 삶의 한계가 뭐냐? 그런 그 삶의 한계는 에서 앞에서 그 능력의 한계 무기력을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빨리 체험하면 자기 인생이 빨리 변해요. 해볼 때까지 다 해보고 다 재산 망구고 다 몸 망가지고 한 다음에 그걸 알고 다 망가진 다음에 이제 기어 나오죠. 교회로. 그 웃는 사람은 그 말이 뭔가를 아시는 거죠. 아이 또 그 몸 체험을 안 한 사람은 아직 모르죠. 야곱이 그런 사람. 불굴의 사람입니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못한 것이 없어요. 장자권과 재물과 아내와 못할 것이 없어요.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 강한 라반도 이긴 사람이에요. 억척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한계를 느낄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면 다 됐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근데 얍복강이
야곱의 문제를 깨닫게 해주는데, 내가 아무리 모든 사람을 다 이겨 모든 사람을 해도 에서 앞에서는 자기가 할 일이 없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자기의 모든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곧 날이 트면은 자기 전 재산이 몰수가 되고 자기 전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이 죽는 죽음으로 끝날 운명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런 한계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지금까지 얍복강 이전에 자기가 의지하던 자기의 신처럼 의지하던 자기의 환도뼈를 꺾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줬습니다. 옛사람 야곱은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는 사람이었지만 새사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상대로 이기게 하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강한 것을 그대로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많이 봤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강한 것이 꺾여지는 얍복강을 건너는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강해진 이스라엘을 보면은 에스를 이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뭘로 주어졌냐? 야곱의 강한 것이 꺾여졌어요. 기도는 자기 힘으로 자기의 강한 것을 꺾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꺾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에스를 이길 수 없는 것은 에스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야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에서보다 더 강한 것은 야곱 안에 있는 자기의 의와 자기 성실과 자기 가치관과 자기 자존심과 자기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힘을 줘서 에서 400명을 이기게 하는 능력은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더 어려운 적은 야곱 자신 안에 있는 자기 옛사람이에요. 야곱이 딴건다 이겼습니다. 라반도 이기고 자기도 다 이겨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있고 성실하고 아는 것이 있으면은 세상에서 못할 것이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성실과 열정을 가지고 뭐 교회 좋은 직분들 장로 권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데 늘그 사람이 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밖으로 이기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내면으로 지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서는 오너가 되고 CEO가 되고 박사가 되고 교회에서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도 늘 하나님은 지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그 혈기 하나 이기지 못해서 늘 육신에게 지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는 거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이기는 것보다 더 강한 것이에요. 내가 직장에 가서 회장으로 수천 명의 직원들을 제압할 수는 있지만 아직 하나님 보실 때는 자기 안에 있는 그 혈기 하나 제압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는 최고의 명예를 자랑하고 인정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 보면 아직도 자기 속에 있는 그 교만한 마음 하나 낮출 능력이 없어. 그 꼬장꼬장한 자존심 하나 깨트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뭘 하겠어요? 아무리 열심과 성실해도 자기 속에 있는 그 정욕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매번 지는 세상 오락과 육신의 정욕 하나 끊지 못해서 늘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그런 인생이 뭐가 승리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에서는 칼을 쓰는 힘 있는 사람입니다. 에서가 힘이 없어서 약한 사람이 아니고 에서는 육신의 소욕 그거 하나 이기지 못해서 약한 자로 전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이 그 육신이 강한 에서를 이기기 위해서 에서보다 더 강한 육신의 힘을 주시는 그런 기도 응답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옛사람 속에 있는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아직 내 옛사람이 나를 주관하고 있는 야곱 속에 그 강한 것이 꺾어지지 않고는 야복강을 넘을 수도 없고 에서를 이길 수도 없고 그 사람은 에서 앞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뭘 기도해서 응답받고 얻고 이런 건 얕은 차삭거리는 수준의 기도고 정말 내 인생이 야복강을 건너는 내일은 종교생활에 찌들어서 변화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고 묵은 가족부대로 남은 이런 인생이 새 가족부대로 이런 엄청난 내 운명을 바꾸는 기도는 적당히 그저 와서 한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고 기도 흉내를 내서는 안 되고 야곱처럼 한 번은 야복강에 생명을 걸고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가 될 때까지라는 것은 내 옛사람이 꺾여져서 죽을 때까지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에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한 번은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이지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그날이 그날이고 그 예배가 그 예배고 그 종교가 그 종교는 이런 밀직한 신앙을 가지고는 세월 낭비요 인생 낭비요 하나의 앞에 정말 원수가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도는 흉내를 내는 차원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내가 이 종교생활하면 내가 하나의 원수가 되고 내 인생이 죽는다는 걸 체험한 사람만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야복강에 밤을 새면서 기도에 내가 목숨을 걸어야겠다 하는 것이지 아직 자기 모습을 못 보는 사람은 내가 이 정도인데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인데 속는 것이죠. 야곱이 괜히 여기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에서가 괜히 이 성경에서 이름이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자기 힘으로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그 속이는 건성, 악착 같은 건성, 인간적으로 그냥 집착해서 자기 꾀와 자기 능력을 해버리는 건성,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 자기도 모르게 본성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제가 왜 창세기 때 야곱을 그렇게 싫어했는가 했더니 나중에 깨달은 것은 내가 야곱 같았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와 같은 사람을 싫어하거든. 저도 정말 성실파로서 적당히 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하면 하고 안 하면 하지 미적지근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더 하면은 끝장 볼 때까지 하고 저 일을 하다가 대충 덮어놓고 이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직장 다닐 때 그러기 때문에 이 대충 사는 삶은 안 살고 목회자가 되었어도 그런 방법으로 내가 몸을 불살려서 하나님 일을 했죠. 그것이 하나님 일하는 방법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야곱처럼 20년 끌지 않고 저는 1년 만에 나를 완전히 꺾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 제가 깨달은 목회 요절로 잡은 것이 고린도전서 3장 18절 미련한 목회자가 되라. 그제는 항상 지혜로운 목회자가 되려서 남 다른 목사보다 내가 더 지혜롭게 내가 야복강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게 미련한 목회자 미련하게 되기를 힘썼습니다. 그 쉬운 것 같죠? 쉽지가 않아요. 속에서 계속 내 꾀가 살아나고 내 지혜가 살아나고 내 힘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거 죽이는 것이 지혜롭게 되는 것도 힘들지만 미련하게 되는 것은 정말 자기를 죽이는 힘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은 스스로 그걸 이길 힘이 없어. 여러분들 중에 누가 스스로 내 교만한 내 의의를 꺾을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모습을 있겠어요? 그걸 꺾을 수 있으면 누가 교만하게 살아요? 꺾을 능력이 없으니까 교만하게 살고. 내 자존심을 꺾으면은 정말 겸손하게 되는 줄 알면서도 그걸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고. 내가 진정으로 할수 없는 능력은 내가 사업의 능력이 없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재주의 능력이 없고, 지식의 능력이 없는 것을 한탄할 문제가 아니죠. 그것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능력이 없는 것은 자기 속에 하나님과 아직도 겨루어 싸우는, 지지 않으려고 싸우는 자기의 의와 자기 교만과 자존심과 세상적인 이 세력과 육신의 정욕과 이걸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면은 얍복강으로 나가서 내가 그것이 꺾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그 강을 통과하지. 교회는 다니면서 그건 늘 가지고 고통거리를 안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다닐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제가 서론에 말한 대로 야곱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가를 배우는데 목적이 있는데 오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하시는가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야곱을 걱정할 필요는 없고, 내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환도뼈가 꺾어졌으니 다리를 절 수밖에 없죠. 쩔뚝거리는 몸으로. 에서 400명과 싸울 아무 육신의 힘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대열을 뒤에 두고 자기가 제일 앞장서서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400명의 군사로 칼을 차고 죽이려고 오는 에서 앞에 지금 나가고 있어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얍복강을 지금 건넜다는 것입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밤새도록 기도한 결과 자기 옛 환도뼈가 꺾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에 달라지는 것은 그 전날만 해도 야곱의 그 마음은 에서의 칼만 생각하면 그 죽음의 공포에서 두려워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는데 달라진 것은 그의 마음에는 어떤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을 주는 평강과 자유함과 안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환도뼈가 꺾어지는 하나님의 체험을 한 사람만이 경험하고 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환도뼈가 꺾어지기 전까지는 가질 수 없어요. 불안과 걱정과 죽음의 공포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환도뼈가 꺾여지고 다리를 절면서 에서 앞에 걸어나갈 때는 분해를 지날 때 성경이 야곱의 얼굴이 죽을 상이 되었다가 아니고 해와 같이 밝았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제는 죽을 상을 하고 거의 죽음을 맞는 그런 얼굴이었죠. 그래서 그는 다리를 절면서 에서 앞에 나갈 때 몸을 7번이나 굽히면서 겸손한 자세로 자기 형에게 나갔다 그랬어요. 그때 20년 동안 벼르고 칼로 죽이려고 하던 그 에서가 야곱 앞에 오기를 자기가 먼저 달려와서 칼을 빼는 것이 아니고 양팔을 빼서 그를 맞이하고 그를 안고 목을 어긋맞고 어긋맞추어서 서로 입을 맞추고 우는 놀라운 화해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기록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야곱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야곱이 한 것은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야곱이 더 이상 자기 성실의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에서와 아무것도 싸우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에서와 싸워서 그 속에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글거리던 에서의 복수의 마음을 이미 가라앉히고 이겨놓으신 거죠. 출애굽기 23장 22절에 성경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인간적인 힘을 길러길 원하지 않고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예배 때 하나님 말씀 하나만 제대로 좀 받기만 해도 그리고 내 모든 말대로 순종해서 행하기만 해도 너의 인생은 내가 너를 괴롭히는 너 원수에게 내가 그의 원수가 되어서 내 대적에게 내가 그의 대적이 되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이게 옛사람 야곱의 삶과는 전혀 반대인 얍복강을 걷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한 야곱으로 강한 에서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죠. 내가 약하여 사람을 상대로 싸우려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주고 내 대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강해서 사람과 싸워할 때 하나님은 그냥 나를 놔두시고 내가 험난한 세월을 보내게 만드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한계를 느끼고 에서를 만나서 손을 들 그때까지는 놔둡니다. 그러니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지 우리의 강함을 통해서 일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 바로 에서가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야곱이 기록된 이유입니다. 에서에게 죽었어야 될 야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될 수 있는 것은 야곱이 혈과 육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 옛사람이 아직 죽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 힘으로 사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한계에 다다라는 것이죠. 한계에 다다라는 것까지는 좋은데 한계에 다다라도 야복강 하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지는 않아요. 죽는다, 힘든다, 죽는다, 죽는다, 죽을 모습을 하고 죽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굴복하지는 않아요. 죽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할 말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할 말 대신 기도하면 그 사람이 살 텐데 죽는다고 하면서 불평하는 것은 아직도 그 속에 강한 것이 살아서 날뛰고 있는 그 살아서 날뛰는 자기 옛사람 자아 때문에 자기 영혼이 죽는 거예요. 야복강은 기도를 통해서 내 옛사람이 꺾어져 죽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이 야복강에 가기 전까지는 피곤한 인생을 거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야복강을 거쳐서 아버지 집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으로 가기 전에는 먼저 내 운명을 걸고 내 강한 것을 꺾는 야복강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끊김 받는 은혜를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상대로 피곤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로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는 새 이스라엘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